안녕하세요. 맛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후식품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죠. 참고 또 참다가 인간을 공격한 동물들의 최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버린 주인을 찾아간 개의 결정입니다. 산티아고 마르티네즈라는 남성은 자신이 키우는 개 한 마리와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아닌 이별 여행이었죠. 개는 당연히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중간에 주유소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인은 개를 놓고 냅다 빤스런을 제꼈는데 반려견은 도망을 가는 남성을 죽어라 쫓아갔지만 자동차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변에 당도한 그는 며칠간 휴양을 즐기며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일이 지난 뒤 주유소에서 100km가 넘게 떨어진 해변을 반려견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냄새만 맡고 견주를 찾아온 것인데 개의 몰골은 피골이 상접했고 온몸에 진흙이 묻은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여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개의 행동은 아주 통쾌하게 그지없는 행동이었는데요. 한 번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던 온순한 개는 견주를 물어제낀 뒤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를 뒤로하고 유유히 떠났다고 합니다. 자신을 버린 배신감에 참고 참다 결국 죽일 기세로 물어제낀 개에게 견주였던 그는 살려는 줘서 고맙다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14년을 함께 호흡을 맞춘 조련사를 죽인 범고래입니다. 시월드에 틸리쿰이라는 범고래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위해 조련된 범고래인데 여느 날처럼 쇼를 구경하고 있는 관람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죠. 그 과정에서 갑자기 틸리쿰은 조련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물에 빠진 조련사를 휘저으며 풀장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조련사를 부검해본 결과 머리가죽이 벗겨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왼쪽 팔은 골절, 팔꿈치는 탈구가 되었습니다. 베테랑 조련사였지만 범고래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고 그 위력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범고래는 알고 보면 긴 시간 참고 참아왔던 범고래였는데 공연이 끝나면 좁디좁은 우리 안에 들어가 철장을 물어뜯어 이빨에 다 다른 상태였죠. 그리고 예전부터 두 명의 조련사와 관람객을 더 죽였던 전과가 있는 살인 범고래였습니다. 이런 전례를 만들었던 범고래와 공연을 하는 것이 정말 회음부가 저릿해질 텐데 조련사의 담력 또한 강한 듯 합니다. 틸리쿰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틸리쿰이 3살 무렵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이슬란드 동부 해안에서 잡혀 캐나다의 시렌드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서 다른 고래들이 괴롭혀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탱크에 격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잡힌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던 틸리쿰은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적었고 괴롭힘까지 받으며 좁은 수조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고 또 참다가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캥거루 사냥꾼에게 폭발한 캥거루입니다. 호주의 한 사냥꾼 형제는 캥거루를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조슈아 헤이든이라는 남성은 19살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새는 나이라 해도 상당히 매치가 되지 않아 머릿속이 혼란합니다. 어쨌든 이 남성의 형제와 사냥에 나선 길에 세 마리의 캥거루를 목격하고 차 안에서 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총구를 겨눴습니다. 총구가 자신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인지 알기에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 시야에서 사라진 캥거루가 다시 갑자기 나타나 헤이든의 쌍판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행을 겪은 헤이든은 얼굴 곳곳에 멍이 들었고 턱뼈까지 박살이 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헤이든은 30초 정도 지난 뒤에 의식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캥거루에게 맞은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형에게 맞았나 싶었다고도 합니다. 캥거루 사냥을 하며 이런 폭행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 밝혔고 그 위력이 정말 강력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맞은 것인데 사실 캥거루 입장에서는 살해를 느껴 방어를 한 것이라 목숨을 부재한 것으로 감사해야 할 듯합니다. 온화한 성격의 캥거루들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눈깔이 도는 것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라고 동물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또 참다가 인간을 공격한 동물들의 최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다가 폭발하면 말리기 힘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